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인간이 범하는 죄를 크게 둘로 나누면 로마서 1장의 죄와 2장의 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우상숭배, 음행, 또 인간관계 파괴와 같이 자기를 죄악에 내던지는 죄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2장은 세상의 그런 죄인들을 판단하고 책망하는 지도자들의 죄입니다.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죄까지 더 짓는 위선자들을 성경이 책망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정말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교만하거나 독선적이지 않고 겸손한 인격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않고 그 비판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그저 보잘것없는 삶을 살지만 조용히 남을 도와주며 삽니다. 자기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사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는 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죄인이란 말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 사람이 진정으로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자신들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위선적이 아닌 진정한 양심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무엇입니까? 양심은 나를 판단하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양심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나를 비추어 줍니다. 양심은 가시와 같아서 나를 찌르고 괴롭힙니다. 양심은 내 안에 있는 재판장으로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자신에게 형벌을 가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은 양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이 나를 고발하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내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은 소화시켜 살과 피가 되지만 양심은 내 살 속에 박힌 금속 파편과 같아서 소화가 되지 않아요. 쉼 없이 나를 찔러댑니다. 다른 모든 적들은 나에게 패배해도 양심은 결코 패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격렬하게 도전합니다. 내가 본능적인 욕구를 조차 질주할 때 나를 잡아 끌어 멈추게 하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려 하면 영락없이 나타납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양심적이었던 이순신 장군에게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와 지략과 담력이 생겼습니까? 특히 필생즉사, 필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런 정신이라 또 자신의 공적을 인정해 주지 않는 왕을 원망하지 않고 백의종군 하는 모습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칭찬한다면 이순신 장군이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한 번도 저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속에는 남이 알지 못하는 탐욕과 역사의 이름을 남기고 싶은 공명심과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자만이 항상 있습니다. 이를 억누르며 살려고 씨름하며 사는 것이 나의 투쟁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자신의 양심에 따라 한 점 부끄럼 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자신과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고민하던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큰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욕심과 정욕을 이기기 위하여 많은 고행과 금욕이 일상화된 사람입니다. 이러한 그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고백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주님, 깨끗하고 날카로운 양심을 회복시켜 주소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양심이 찌르는 죄를 인정하게 하소서. 그러나 저는 양심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떨고 있는 불쌍한 죄인입니다.